자, 85번 문제도 빈출이죠. 자, 지금 기술요원 최초 교육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몇년 이내? 1년 이내. 그러니까 최초 교육은 1년 이내예요. 그죠? 그리고 보수 교육. 최초 교육 이후에 이제 계속 받는 거는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 기간. 요것도 구분하셔야 되죠. 환경 기술인은 환경 보전 업회. 그다음 기술요원은 국립 환경 인력 개발업. 그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 최초 교육이기 때문에 1년 이내입니다. 2번 정답. 86번. 조치 명령 또는 개선 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때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요게 중요하죠. 개선 계획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 뭐예요? 개선 사유. 그죠? 왜 개선하냐? 개선 내용 뭘 개선하냐? 그다음에 개선 기간 중에 수질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배출 용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될것 같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말은 진짜 그럴듯하네요. 그죠? 자, 87번 봅시다.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하는 경우로서, 아, 요거 조업정지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치. 그죠? 요게 잘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가끔 요즘 여러분 나오고 있죠? 어디예요? 의료기관 배출시설 되고, 발전소 발전 설비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배출시설.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여기에 1, 2, 3에다가 추가해서 학교입니다. 학교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87번 문제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수질오염 감시 경보네요. 경계 단계 발령 기준으로 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물 감시 측정값이죠? 경계를 얘기해요. 자, 이거는 좀 힘들긴 한데, 그죠? 자, 우리 생물 오염 감시 경보 같은 경우에는 몇 개로 돼 있어요? 관심. 네 개로 돼 있죠. 그 다음 주의, 경계, 그 다음에 심각, 그 다음 이제 해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단계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관심 단계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쭉 보고 여러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경보 기준 추가하면, 그죠? 그리고 생물 감시 측정값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했을 때, 주의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이 2배.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관심은 2개 이상. 그다음에 생물 감시 측정값. 요거는 경보 기준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는 2개 이상이, 그죠? 2개 이상이고 2배로 경보 기준의 2배 이상이 됐을 때. 그죠? 그다음에 생물 감시 측정값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그다음에 한개 항목이 이제 2배 이상 직접 지속하고 한개 항목 이상이 2배 이상 이런 말이 있을 때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30분 이상 지속하고 그다음에 3배 요거 2개 이상 아니고 경계는 1개 이상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 3배 이상 될때 경계가 내려져요. 그다음에 초과될 때 그다음에 심각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고 난 거죠. 수질오염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급격하게, 그죠? 매우 전개 속도가 빠르게 심각한 수준으로 위기 발생이 확실한 경우, 요겁니다. 그리고 관심보다 떨어지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생물 감시 측정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계 단계래요. 자, 우리 생물 감시 측정값의 경계 단계는? 요거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요게 여기도 가야 되죠. 한계가 3배 이상 되는 거.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요. 이제 요게 생물 감시 측정값에 한계가 3배 이상 됩니다. 요 말이 있으면 경계입니다.